코너킥 이후에 서울시청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안쪽. 오호. 골대로 맞췄습니다. 엘리. 돌아섰습니다. 왼쪽으로 장세기 쪽. 공간 넓어요. 장세기. 앞쪽에 장다진이 막아서고 있고요. 크로스. 안쪽. 수비가 걷어냅니다. 심서연. 얼리 크로스 안쪽으로 엘리 쪽. 엘리. 아크 정면 뒤쪽. 장세기. 장세기 한 번 더 치고 슈팅 타이밍 가져가지 못합니다. 장세기 안쪽으로 찍어줬어요. 김혜리. 김혜리 박스 안쪽. 크로스 안쪽. 지금 인천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왼쪽에서 내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공을 제대로 임팩트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리 크로스. 이소담 쪽. 연결되지 않았고요. 이세은. 다시 김혜리. 김혜리 슈팅.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지금 김혜리 선수가 공간이 보이자마자 슈팅을 시도해봤어요.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임선주. 어허. 그리고 먼 거리 슈팅. 김민정이 잡아냈습니다. 이세은 드리블 좋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줬지만 지금도 뒷공간 김나래 쫓아가고 안쪽에 장창 넘어집니다. 하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전진 패스 장세기 원터치로 이소담에게. 다시 장세기 짧게 잘라가고 있습니다. 장세기 그대로 슈팅. 오호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장세기 선수가 이소담 선수와 패스 연결을 하면서 이세훈 올려줬습니다. 임선주 걸리지 않았고 뒤쪽에서 장세기 슛. 이번엔 오은하 정면입니다. 지금도 잘 끌어냈어요. 김은솔 빠르게 올라갑니다. 크로스 날카롭게 장창 쪽 장창. 그리고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장창 선수가 화천과의 경기였죠. 장은미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골로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먼 거리 장창 슈팅. 오늘 장창의 왼발을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담 떨어뜨려줬습니다. 엘리가 부지런히 쫓아가요. 지금도 애매한 위치. 엘리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실시해봤고 오나쿠 키퍼가 약간 주춤하는 장면이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크로스 안쪽 엘리. 골대 맞고 나갑니다. 지금도 네넴과 엘리의 합작품이었는데요. 역시 엘리가 이세현 이번에 짧게. 임선주 선수가 점프하는 과정에서 오버래핑 올라갔습니다. 심서현 찍어줬어요. 엘리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넴 다시 네넴. 공격 숫자 많아요. 장슬기 다시 네넴. 비어있는 공간 슈팅 들어갑니다. 네넴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 나가는 인천입니다. 지금도 네넴 선수가 공간이 생기자마자 박스 안쪽에서 득점을 가져갔고 그리고 어시스트는 장슬기. 네넴 선수는 시즌 2호 골을 기록합니다. 네넴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서울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넴 선수는 이제 득점을 두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의 도움 장슬기. 네, 전반전 31분 앞쪽으로 장세기 쪽. 지금도 패스 미스. 네넴 빠르게 올라가요. 흐름 살리면서 네넴 크로스. 엘리 다리가 약간 짧았고요. 준비 클리어링. 얼굴에 살짝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크 정면 장세기 수비를 몰고 다닙니다. 김혜리 안쪽 크로스 엘리.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김서연. 네, 이제 전반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2020 더블 캐리 9라운드 인천 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 전반전은 1-0 종료가 됐습니다. 장슬기의 도움 그리고 네넴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네넴이 위치했어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최우정 밟아줬습니다. 김혜리, 김혜리 앞쪽으로 장슬기 슈팅 벗어납니다. 아직도 수비에 굴절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청의 프리킥 찍어줬습니다. 김민정 잡았다 놓쳤는데요. 네, 골망을 갈랐습니다만 그 전에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지금 선수들에게 가려서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더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 후반전에 또 한 번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선수들이 넘어져 있어요. 장창 선수와 김민정 골키퍼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양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서 약간의 부상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 모두 마지막에 태클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공은 살아있어요. 강채림 찍어줬습니다. 안쪽 최유정 헤더 벗어납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나왔습니다. 최은지 원터치 패스 연결 장창 뛰어갑니다. 장창 왼발 있거든요. 장창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어허 심서연의 좋은 수비. 지금도 서울 장창 3명 사이에서 장창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 안 됐어요. 김혜리 패스 연결 최우정 박스 안쪽 한번 접어놓고 최우정 슈팅 수비에 좋은 수비 볼을 지켜냈습니다. 이수빈 오른쪽 장창에게 장창 볼 잡아냈습니다. 장창의 왼발 슈팅 어허 김민정 선방. 장창의 날카로운 창이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혜리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수비지역에서 수비가 나오지 않자 김혜리 선수가 직접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최우정 뒷공간으로 패스 선택 네넴 네넴 1대1 시도하겠죠. 네넴 팔 흔들면서 왼발 슈팅 뒤쪽으로 흐르고 맙니다. 오른쪽 측면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슬기 그대로 슈팅 오우나가 막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두 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힐로 장슬기 좋은 패스 강채림. 아 서울시청의 수비 오늘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줬어요. 김혜리 김혜리 크로스 뒤쪽 강채림 들어갑니다. 강채림의 추가골 스코어 2대요. 인천이 이렇게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강채림. 네, 지금도 인천이 여러 차례 서울의 골문을 두들겼는데 드디어 두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은 교체 카드를 두 명의 선수를 가져갔습니다. 송아리 선수 그리고 이예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네넴 선수가 교체 아웃. 네, 이세은 볼 경합 상황. 오 뒤쪽으로 흘렀어요. 강채림 컵백 흘려줬고 장슬기 비어있는 골대 들어갑니다. 장슬기의 세 번째 골. 네, 인천이 후반전에 골 폭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장슬기. 이제 장슬기 선수도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의 기록을 했고요. 오늘 경기 득점의 기록을 했고요. 오늘 경기 1골 1도움 기록을 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3-0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흘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인천의 호흡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민아 선수가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투입됩니다. 지난 화천과의 경기였죠. 10분여 정도 소화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5분여 정도를 소화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 더블캐리거 9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 인천이 3-0으로 승리하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네넴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채림의 추가골, 그리고